네, 시작하겠습니다.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-23일입니다. 한 후보자는 비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입니다. 한동훈 후보자의 내로남불, 정말 놀랍습니다. 더 가관인 것은 한 후보자의 태도입니다.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.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이 된것 같은가 봅니다. 제가 역대 정권 소통령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. 다 감옥에 갔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편법과 탈법을 고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.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십시오. 당선인께서 지킬 것은 내로남불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입니다. 그렇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?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십시오. 우리 당은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.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합과 협치입니다. 협치의 걸림돌인 한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들은 모두 물리시고 국민 일반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지명하십시오. 그렇게 하시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껏 협력하겠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겨우 이겼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범죄와 위선으로 얼룩진 내각을 구성하는 순간 레임덕은 출범과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.